뭔가 사직을 해요. 아유, 저걸 그냥. 악의 정화. 아까 악의 정화가 강화돼 있었으면 좀 낫을 것 같은데. 고요함. 캐릭터가 드루가 너무 많이 필요해. 드루도 쥐뿔도 없는 캐릭터인데 왜 이렇게 드루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천리, 현신. 헌숭. 운명 가르기도 뻘짓을 할 때가 요런 때 요럴 때가 문제긴 한데 필요한 카드가 맨 앞에 있으면은 안 뽑을 수도 없고. 다 안 필요했네. 씁쓸하구만. 너무 씁쓸하구만. 맨날 뭐만 하면 반피되는 똥캐. 방패병 킹 받네. 왜 이렇게 캐릭터가 답이 없는 것 같지? 진짜 똥캔가? 아니 메가 크리슨 이거 다 테스트 해보고 내는 거 아니었어? 아님 그냥 유저들 테스터로 쓰는 거야. 위도된 것입니다. 반박시 깨말 못. 의도된 것입니다. 니들이 밸런스 맞춰줘. 이거야 드로 좀 줘. 아유 진짜 야 맨정신. 아니 드로를 추가하지는 못할 망정 드로를 줄이는 게 어디냐. 나 진짜
개똥 캐릭터 진짜. 빡친다. 화가 난다. 메가 크레딧 자식들 안 되겠구만.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번역 열정 페이하고 말이야. 엄벌 만트라 죽어라. 에라이 드로가 너무 없어. 덱 천장 뚫으려면 여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룬 괴라미드 집으면 망한다. 1, 2, 3, 4, 5, 6, 7 코스트 추가로 줍니다. 계속 대바의 형상이 천신의 형상으로 바뀌었죠. 새 등장. 이거 뒤에 거 늘어난다고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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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너무 쓰레기 된 것 같은데 진짜. 드로 카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맨날 드로가 부족한 것 같지? 이런 카드들이 드로에 너무 안 좋잖아. 심지어 강림해도 드로우는 안 줘.
행행. 보고 될 걸. 바닥에 물음표 카드 깔아놓은 거 왜 이렇게 귀엽지? 비행기다. 영체화다. 뱀식물이다. 아, 노답이다.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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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공일러도 귀엽다. 응, 인공물이야. 아무 생각이 없었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카카 조져도 될란가. 안 되잖아. 네, 죄송. 불의 고리. 이제 보니까 불의 고리도 구린 것 같아.
브레고리 저것도 수치 좀더 줘야 돼. 5뎀이면은 횡행 하나만 써도 5뎀인데. 진도나 강림 그리고 라그나로크처럼 연타 카드랑 같이 쓰라고 브레고리가 있는 건데, 사실 진노 만트라 들어가면은 브레고리 없이도 세. 그리고 분화가 공격 카드라서 브레고리를 먹어 또. 언럭키 몸풀기. 제발. 3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분화는 쓰면 안될것 같고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 현실 속이기 이런 거 나오면은 살겠지. 이제 두 턴마다 야 저거 갖고 봐. 안 돼. 모르겠네. 새로 수준하고 그래. 다음 턴에 엄벌 다 털고. 숭배 이번 턴에 써놓고. 그럼 또 다음 턴에 강림 맹공으로 방어도 올리고 아주 좋아. 딜카드 갖고 와. 아, 강림합니다. 아, 강력. 전계단 라그나로크. 다 쓸모 없지 않나? 이제 무력 돌파에 보존 붙어가지고. 에또 상향을 먹었지. 보존이야 보존. 만트라랑 같이 쓰면 이제 60딜. 라그 강화하면 36딜인데 라그를 넣을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그냥 드로우 유물 되나? 이 드로우 유물 쓰냐? 당연히 쓰죠. 씨발. 혼란이 먼저 걸리네. 왜지? 왠지는 모름. 현두미 준네 쎄 진짜. 내가 더 쎈. 손절. 손절 나그. 어서오세요. 손라그. 개인기 필요없어. 분할 필요없어. 부복 필요없어. 다 필요없구만 그러면. 깨쉬. 훌륭하군. 마요? 마요 강화할 시간 있냐? 여기 불 하나 있고 여기 불 하나 있는데. 아니 뭐 어찌됐든 마요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기억군. 숭배 또 나왔다. 헌신을 넣을까 숭배를 넣을까. 헌신이 낫겠지. 아 그래도 숭배 숭배 버리기가 좀 그런데. 숭배 넣어야겠다. 헤이. 아 저거 개 무섭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째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키워질 거지. 키워질 거지. 왜 내가 기생충 집사가 돼야 되지? 암브로시아. 댕마 넣어도 되는데. 댕마 넣을까? 스네코 면역인 댕마. 아, 현신 여기서네. 그러면 여보는 어디다 쓰냐? 마요 아까도. 기적 왜 썼지? 제정신이야 이번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멘탈이 흔들린다. 멘탈을 잡고 있질 못하겠어. 회피 후 타격 필요없지. 아닌가? 10-10 방어도 10주는 카드잖아? 그러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방어도 10. 정말 분양 받기 싫었는데. 응, 인공물이야. 소평. 아, 서서. 하여간 카드만 쓰면 서순이야. 악의 정화 숭배 이렇게 가면 되겠지. 강력하구만. 네, 이게 그 투명 망토입니다. 방어력 카드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비 필요할 텐데. 보호, 경각, 평가. 깡방어 높은 카드 더 나오면 좋겠는데. 야, 미쳤나 저게. 야, 저거 뭘로 막어? 일단 라그나로크로 방어도 올릴 수 있다.
헌신 두 번 쓰는 게 맞겠지. 근데 그러면 일단 수비는 뭘로 하냐? 수비 마요 두 번 해야 돼? 아, 그래도 안 되는데. 현실 속이기? 보호 두 번 할까? 일단 연코 카드 쓰고. 염원으로 헌신 두 번 쓰고 다음 턴에 강림 받아서 킬각 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체력에 여유가 없나? 통찰 볼까? 체력에 여유가 없네. 경각을 볼까? 승배가 근데 둘 다 버린 카드 덤이 있어. 포션 킬각은 나오는데 포션 아껴야 되지 않나. 물론 아끼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도 알지만 회피 타격을 더블로 쓸까. 들어오고 있는 거고. 다음 턴에 강림이기 때문에 엄벌 쌓아놓고 코스트 왜 이러냐. 그것은 정품 스네코이기 때문에. 여번 쓸 곳이 없네. 승배에 미리 써놓고 보호 갖다 버리고 체력이 너무 없다.
체력 31로 어떻게 잡지? 현자의 돌인데. 아, 또 수비 카드 안 나오는 거가. 수비 턱 막히네. 강림 써야 되나? 강림 포션. 아끼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지. 야, 나 다음 보스 잡을 수 있을랜가 모르겠다. 누구 때리지? 포션이 좋긴 좋아. 다음 턴에 또 강림이지 이러면. 근데 이거 포션 없이 다음 거 잡아야 되는데. 그나마 달팽이네. 카카보다는 나을 거라서. 흩날리는 손에 저 도움 안 되는 거. 악의 정화, 기적 숭배. 길각은 아닐 것 같지만 이번 턴에 피 깎고 다음 턴에 좁혀면
죽었네. 아닌가. 어찌어찌 살아남았네. 달팽이 졸라 싫어. 끔찍해. 달팽이. 달팽이 어조색. 상점에서 일단 포션 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14회복인가? 14회복보다는 수비카드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돌리 3약화 포션 뭐야? 돌리로 보호나 경각이나 마요 맹공 맹공 복수할까? 맹공과 우리 제일 낫겠지? 아니면 여번 해도 되겠다. 염염 염염 헌헌 염염 마헌 와, 딱 돈이다. 돌리 기생 보고 싶다고요? 직접 하세요. 핸드메이드. 키운다고 했다고? 염염강 나왔다. 염염으로 복세하지? 헌신? 헌신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일단 숭배부터 하자. 여기까지는 변함없잖아. 하나는 헌신, 하나는 뭐지? 애들 막아야 되니까 손절은 저거 다 막히기 때문에 인공물이라서 운명 가력이야. 그 라그? 라그 해도 되겠다. 라그 하자 그러면. 라가 어디 가냐? 와우, 강력. 와우, 좋네. 셋
경지 포션. 벨트 위드룩이 넣을까? 약화 포션으로 심장 현돌이 써가지고 미쳐 날뛸 텐데.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저거 맹공 잘 잡히면은 막을 수 있을 거야. 신앙심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아, 나 무교지만 하스스톤도 무교가 이겼어. 관절 부수기 넣을까? 관절 부수기 안 넣어도 딜 나오겠지. 안 나오려나? 하긴 200딜 채우려면은 관절 부수기가 낫긴 할 텐데. 근데 아, 고민되네. 수비 카드 비율 떨어지면 힘들겠지. 일단 염염은 나왔다. 그럼 이제 염염에서 뭐 쓰냐, 요게 중요하잖아. 헌신은 일단 거의 확정이고, 손절 두개 쓸까? 손절이 제일 낫겠지. 아프다. 태엽장치가 저거 막아줬어. 라그나로크가 이제 30방어도 숭배로 일단 만트라 띄울까? 경감 먼저. 숭배해도 3코스트밖에 안 주니까 이게 코스트가 조금 모자란다. 약화 포션 지금 쓸까? 어차피 다음 공격은 인공물이라서 그 전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 턴, 이번 턴, 다음 턴, 그 다음 턴 중에 한 번 쓰면 되는데. 아, 6댐 맞을만 하니까 이건 그냥 맞을까? 아, 적이 안 나왔네. 숭배 맹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진 좋다. 그럼 이제 약화 포션 마지막 타임이니까 이번 턴에는 써야 돼.
숭배 미리 돌려놓으면 다음 턴에 또 강림 바로 돌고. 라그나로크로 방어 돌리고 숭배 쌓아놓으면 다음 톤에 또 강림이니까 강림 맹공으로 막을 수 있겠다. 이긴 것 같은데? 강림으로 맹공하면은 수비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분화 써도 되지 않나? 마요로 6방어 챙기고 72딜 들어오니까 만트라 맹공. 이겼다. 이겼어. 심장 허접색. 와, 근데 도중에 정신줄 나가지고 저장우정료 너무 많이 했다. 눈 떴어. 강림하면 눈 뜨나? 빔. 이게 네 번째인가 그러면? 심장 허접해. 염염.